안녕 언니 오빠들. 나는 못생긴 땡치리 개구리 키우는 코린이 체린이야. 이번 영상에서는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트론을 이용해서 매틱이나 폴리곤이더리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여기서 매틱은 매틱메인의 매틱을 말하고 업비트의 폴리곤이랑 같은 거야. 그런데 왜 트론을 이용해서 자산을 옮기냐고. 폴리곤을 메타마스크로 바로 송금하면 매틱 메인넷이 아니고 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든. 수수료가 1트론이니까 현재 가격으로 1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야. 사전 과정이 있는데 당연히 MEX 시거래소에 가입을 해줘야겠지. 땡치리가 MEX 시거래소 파트너인데 파트너 링크와 수수료 할인 등 가입 혜택은 댓글로 고정시켜놓는데 이용해주면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업비트에서 100만원 미만 출금인 경우에만 해당돼. 100만원 이상 출금하거나 트래블 룰이 궁금한 언니 오빠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영상 카드를 참고해줘.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가자! 먼저 업비트에서 트론을 매수하는 방법은 생략할게. 그럼 업비트에서 산 트론을 MEXC로 출금해야 해. MEXC로 들어가서 화면에 마우스가 가리키는 대로 오른쪽 위쪽에 자산 계정을 클릭해줘. 그리고 마우스 따라서 입금 버튼을 클릭해줘. 그 다음 입금하는 토큰을 선택해줘야 하는데 토큰 정보 글자의 아래쪽을 눌러주고 검색창에 TRX를 검색해주면 돼. 그럼 트론이 보이지? 다시 한번 트론을 클릭해줘. 다음 화면에서 아직 입금 주소가 없는 언니 오빠들은 그림과 같이 눌러서 입금 주소를 만들어주면 돼. 그럼 마우스 따라서 주소 오른쪽에 네모 버튼을 클릭하면 MEXC의 트론 입금 주소가 복사가 돼. 이제 업비트로 돌아가서 사놓은 트론을 이 주소로 입금시켜볼까? 이제 업비트 화면이야. 마찬가지로 마우스 따라서 위쪽 메뉴에서 입출금을 클릭해줘. 그리고 코인 검색창에 트론을 검색해주면 아래 칸에 사놓은 트론이 보이는데 클릭해주면 돼. 주의사항 안내 같은 팝업은 살포시 닫아주고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에서 트론 메인넷인지 확인해줘. 메인넷이라고 씌어있으면 된 거야. 그럼 다시 아래 입력창이 보이는데 영상화면에 표시된 순서대로 확인해줘. 먼저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고 팝업 메뉴의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확인을 눌러줘. 출금 방식은 일반 출금으로 설정해줘야 해. 다음으로 출금 가능한 트론의 한도와 원화 출금 한도를 확인한 후 출금 수량을 내가 가진 트론의 개수 범위에서 선택해주고 수수료를 확인한 후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 가장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줘. 체린이는 예시로 보이는 거니까 100트론만 보내볼 거야. 그리고 100만원 미만인 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등록과 같은 별도의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점 알지? 그 다음 화면에서는 받는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 주소란에는 아까 복사해둔 MEXC 거래소에 트론 입금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줘야 해. 그런 다음 도움이란을 체크하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줘. 또다시 팝업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해당 사항 읽어보고 여기에선 아니오를 클릭해야 해. 그럼 다음 화면에서는 출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단에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각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줘. 카톡. 화면과 같은 출금 신청 완료 팝업 창이 뜨면 출금 신청은 모두 완료되었어. 대략 대기 시간은 5분 내외로 걸릴 텐데 그동안 체린이랑 토코우이 원샷 때리면서 기다려볼까? 자, 그럼 입금 확인하러 가보자. MEXC의 메인 화면 상단에 자산 계정을 클릭해줘. 그런 다음 스크롤 내려주면 어때? 트론이 입금된 모습이 보이지? 아직 입금이 안 된 언니 오빠들은 화면에서 마우스가 가리키는 입출금 기록 버튼을 클릭해줘.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는 입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체린이가 하는 방법대로 한 언니 오빠들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더라도 99.9%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입금이 완료될 거야. 이제부터는 해외거래소 MEXC에서 매틱을 만들어서 내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차례야.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전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메타마스크가 아직 없는 언니 오빠들은 지금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 영상을 확인해줘. 그대로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방금 메타마스크를 만들었거나 아직 메타마스크에 매칭 네트워크가 없는 언니 오빠들은 매칭 네트워크를 추가해줘야 해. 메타마스크에 매칭 네트워크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의 카드 영상을 확인해줘.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줘.
진행시켜. 먼저 MEX 시거래소에 트론이나 리플 등에 각자 가지고 있는 코인 자산을 매틱으로 바꿔줘야 해. 나는 트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트론으로 진행해볼게. MEX 시거래소에서 상단의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자산, 자산계정 버튼을 눌러줘. 스크롤을 내리면 내가 가진 암호화폐 자산들이 보이는데 트론을 찾아서 화면 오른쪽에 마우스가 가리키는 거래하러 가기 버튼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TRX USDT 거래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해줘. 다음 화면에서는 스크롤 내리면 오더북이 보이는데 영상의 화면과 같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해줘. 먼저 지금 화면에서 나타내는 부분이 현물 거래인지 확인해주고 계속해서 내가 가진 트론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 보이지? 저 부분을 확인해줘. 다음으로는 지정가 주문인지 시장가 주문인지 확인해주고 판매하려고 하는 트론의 개수를 입력해줘. 개수 선택의 하단에 스크롤을 조정해서 개수를 입력해줄 수도 있어. 아 참, 보통 거래는 지정가 주문으로 하는데 땡치리는 단순히 빨리 환전하는 용도로는 시장가 주문을 추천한대. 가격 변동이 큰 경우에는 거래 체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나? 뭐 그렇대. 차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난다니까? 우린 그냥 계속 따라해보자. 현물거래 시장가 설정, 트론의 매도 개수 정하기를 모두 마쳤다면 아래쪽에 판매 버튼을 클릭해줘. 그럼 주문이 모두 들어간 상태야. 시장가 주문이니까 모두 바로 체결되었겠지? 그럼 바로 매틱을 매수하러 가보자. 트론을 판매한 상태의 화면에서 스크롤을 가장 위로 올려주면 오른쪽에 코인 검색창이 보일 거야. 이 검색창에 매틱을 입력해줘. 아래에 나열되는 거래상 중 매틱 USDT 거래상을 클릭해줘.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오더북이 보일 거야. 거래창인데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줘. 현물거래인지부터 확인해줘야 해. 다음은 내가 가진 USDT를 확인해줘. 시장가 주문으로 설정하고 매수 수량을 정해준 다음 하단에 구입 버튼을 눌러줘. 체리니는 예시로 보이는 거라 심 USDT만 바꿔볼 거야. 아래쪽에 매틱 구입 버튼을 클릭해주면 매틱이 매수되었겠지? 다시 한번 사이트 상단에 자산계정을 클릭해주면 내 거래소 지갑에 매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이 매틱을 메타마스크로 전송해볼까? 먼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겠지? 메타마스크를 켜주고 영상에서 표시된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주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어. MEX 시거래소의 자산계정 메뉴에 매틱이 보이는 상태에서 표시한 화면 오른쪽에 출금 버튼을 눌러줘. 토큰 정보라는 글자 아래 검색창에서 매틱으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해줘. 출금 주소란에 아까 복사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고 사용 가능한 출금 네트워크 메뉴를 눌러주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어. 엄청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꼭 매틱 네트워크를 선택해줘야 해. 대부분의 출금 실수는 여기서 발생하니까 영상 보는 언니 오빠들은 이 부분 틀리지 않게 꼭 확인해줘. 그 다음 출금할 매틱의 개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체르니는 가지고 있는 매틱 전부를 출금해볼게. 모두 다 기입 후 수수료를 확인하고 나서 가장 아래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돼. 제출 버튼을 누르면 안전인증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는 각자 이메일이나 구글 OTP를 이용하여 인증해줘야 해. 모두 입력하고 나서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줘. 출금 현황 팝업이 뜨는데 이름칸에서 매틱이라고 쓰여 있어야 해. 내용들 모두 확인해주고 출금 현황창은 닫아주면 돼. 아참, 아까 내 메타마스크에는 매틱이 24.87개가 있었어. 그럼 이번에 입금하는 매틱이 6.5개니까 입금이 완료되면 약 31매틱이 있겠지? 땡칠이 말로는 매틱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대. 그럼 우린 그동안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면서 기다려보자. 자, 5분이 지났어. 메타마스크에 매틱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 메타마스크를 켜서 폴리곤 메인넷으로 설정해주면 내 지갑의 매틱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 어때? 아까보다 매틱이 늘어났지? 이렇게 만들어진 매틱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고 오픈시 등에서 폴리곤 이더리움을 사용할 경우에는 메타마스크에서 스왑을 이용해주면 돼. 그럼 내친김에 만들어진 매틱으로 폴리곤 이더리움을 만들어보자. 먼저 폴리곤 이더리움 토큰을 추가해줘야 해. 메타마스크를 폴리곤 메인넷으로 설정해두고 화면에서 가리키는 부분에 토큰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줘. 그리고 토큰 계약 주소를 입력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땡치리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면 될 거래. 화면 따라서 복사한 토큰 계약 주소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토큰 기호와 식진수의 빈칸이 채워질 거야. 그리고 나타나는 토큰의 모양도 체리니가 하는 것과 같은지 확인해줘. 모두 다 동일하다면 폴리곤 이더리움 토큰 추가를 제대로 한 거야.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 토큰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면 끝이야. 엄청 쉽지? 라고? 자빠졌네. 아 참, 모바일로 하는 언니 오빠들은 토큰의 모양이 영상의 화면과 같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줘. 이제는 토큰을 추가했으니 메타마스크의 매틱을 폴리곤 이더리움으로 바꿔줄 차례야. 다시 한번 메타마스크의 네트워크가 폴리곤 메인넷인지 확인해주고 지갑에서 마우스가 가리키는 스왑 버튼을 클릭해줘. 다음으로 스왑의 토큰 선택을 ETH로 골라서 선택해줘. 우리는 폴리곤 메인넷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WETH라고 나오지 않고 ETH로 나오더라도 폴리곤 이더리움이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바꿔줄 매틱의 개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반드시 꼭 약간의 매틱은 남겨주도록 해줘. 땡치리가 그러는데 가스피가 매틱으로 쓰이기 때문에 모든 매틱을 바꿔버리면 수합이 안 될 뿐더러 다음번에 메타마스크의 매틱을 다시 충전해줘야 해서 많이 귀찮아진다네. 대충 매틱은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으면 괜찮다고 해. 그럼 바꿔줄 매틱의 개수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쪽에 수합 검토 버튼을 눌러줘.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바꾼 후이 폴리곤 이더리움의 개수와 사용되는 가스피 등이 뜨니까 이 부분 확인해주고 아래쪽에 수합 버튼을 눌러줘. 여기서 수합을 눌러주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났어. 수합 과정 자체는 1분 안에 끝날 거야. 모두 완료된 후 메타마스크를 확인해주면 어때? 처음과 비교해서 폴리곤 이더리움이 늘어난 거 보이지? 지금까지 업비트에서 시작해서 메타마스크의 매틱이나 폴리곤 이더리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걸 잊지 마. 그럼 지금까지 못생긴 땡치리 개구리 키우는 귀요미 채린이었어. 다음에도 또 놀러와준다고 꼭 약속해줘.